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9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 뵙고 오후에도 뵈니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남편 얼굴 두 번은 못 보지만 시사타파 얼굴 두 번씩 보는 여러분들 영광인지 아세요. 오늘 방송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소리치고 장담했듯이 김명수 후보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늘 불안해하시고 위기를 느낄 때 제가 확신에 찬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불안해 않으셔도 된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부결이 되면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게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확신에 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가 진짜 헌재에서 탄핵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만 늘 여러분들 불안해했었죠. 박근혜 탄핵 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좀더 올라가면 추미애 당대표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저 선거 분석은 좀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결과 그다음에 어떤 박근혜 탄핵 과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일 때마다 제가 예언한 게단 하나도 여러분들 틀린 적 없어요. 정말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불안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단한 번도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되겠지라는 생각들은 많이 했지만 되겠지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고, 저 또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국민의당이 부결 사태가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추미애 대표를 흔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국민의당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늘 개인적으로는 157표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157표 정도. 그 이유는 이따가 뭐저 나름 표 계산을 좀 했었거든요. 157표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표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한 3표 정도. 그 이탈표가 어디냐면 바른정당에서 한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 것 같고, 국민의당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탈표가 한두표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말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국민의당이 미워도 국민의당 그렇다고 해갖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사실 더 비참하죠. 근데 차라리 국민의당에게 고개를 숙이더라도 국민의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그나마 나은 형국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각 당이 오늘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이 투표 표결을 봤을 때각 당이 어떤 것들 잃었고 어떤 것들을 얻었나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체면이 서는, 당연한 결과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를 이제는 좀 시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당이 가장, 혜택을, 완전 천정부지의 몸값, 바른정당에게도 러브콜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을 이번에 많이 받았고, 청와대에서조차 러브콜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건질 수 있는 정말 캐스팅 보드가 아닌 안철수의 말대로 국민의당이 국회를 결정짓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참 싫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잃을 것이 없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가 가장 지금 좌불안석이 돼버렸고,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그런 정당이니까 이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멍청한 투표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디다? 바른정당이다. 어디? 대법원 순가 빠던, 순가 빠던, 오케이. 방송 그림 잘 끊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른정당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소득도 없고 무슨 개혁 보수 이미지 같은 것들은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이유 같아요. 이유는 이따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10시 40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갖고, 왜 우리 회장님 고맙고요. 좀 40분, 35분 정도까지만 1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정당 이해운 비리 때문에 망했음. 그래요. 예. 예, 오늘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이제는 대법원장이 됐죠.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투표가 끝난 다음에 홍준표가 또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딴지를 걸었냐? 김명수 역대 대법원장 투표 중에서 최저 투표다. 역대 대법원장 투표 중에서 최저 투표율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홍준표 씨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로 패배한 당신, 좀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씨, 본인은 역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큰 표차이로 떨어진, 좌측 보수의 대표였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른정당에서 주호영, 현재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당론을 반대로 정해서 이번에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그 하태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하태경 의원은 개인적으로 찬성표를 던진다 그랬고, 어떻게 보면 당론과 대치되는 의사 표현을 해갖고, 오늘 하태경과 오히려 이번 그 김명수 후보자의 그 표대결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당은 바른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른정당에서 막그 하태경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출당론까지 막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바른정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왜 출당을 못 해요? 현재 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태경을 출당시키는 순간,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른정당의 현재, 상황, 조금 있다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은 당당하게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정당 당론을 묵살을 했고요. 근데 이거 당론은 권고적 당론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성이 감성을 이겼다. 정부 여당 협치 약속 지켜라.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박지원이가 무엇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뭐 전병현 그 정무수석에게 예를 들었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원이가 오늘 투표가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약속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이거는 나중에 어떤 권력 구조의 개헌의 어떤 이 분권형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라 이원 집정 구제죠. 어떤 뭐 이게 통과돼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뭐 개헌은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박지원의 저런 발언이 나중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몸값이 한층 올라간 국민의당. 오늘 이따가 제가
그 뒷이야기를 막전 막후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선거 오늘 투표가 끝나고 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를 또 찾아갔어요. 고맙다고 찾아갔는데, 제가 오늘 국회에 있던 기자들과 통화를 좀 해보니까 우원식이가 또 고맙다 그러면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 찾아가서 인사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국민의당의 몸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철이 찾아온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협치 시스템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우원식도 함께 고민해서 계속 나가자. 예,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와중에 예, 우리 안초딩 자화자찬 국민의당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안초딩 네가 정치를 못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당에서 만약에 표결을 할 경우에 찬성이 될것 같았으면 당대표가 당론을 정해갖고 사실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면 안철수가 빛나는 선거였어. 안 그래? 잘 생각해봐. 안철수가 정치를 못한다고 나는 정말로 느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투표였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 역할의 중심에 안철수가 설라 그랬으면 오히려 안철수가 나서서 당론을 정하고 선거에 아니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캐스팅보드 역할이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에게 향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국민의당의 어떤 그 캐스팅보드 역할을 대단히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안철수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라는 기사나 말들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정조준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정하지 않는 자율투표로서 사실 안철수가 표결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이 빚을 보는 거지 안철수가 빚을 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안철수가 정치를 왜 못하는지 제가 좀 옆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안철수를 좀 훈수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 딱 나랑 한 달만 합숙을 하면 좀그 지지율도 좀 회복시켜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끝까지 자화자찬.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그 사실 안철수는 원외 대표죠. 원외 대표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당대표의 의중은 별로 신경 안 썼다라는 반증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따가 제가 국민의당의 오늘 막전 막후를 얘기하면 사실상 안철수가 이번 선거는 그좀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기를 했어요. 원내 그 회의에서. 그래갖고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뭐 부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비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찬성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안철수가 국민의당 안에서 차지하고 위치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오늘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아주 숨가빴던 정말 2시간이었어요. 오전에 10시에 의원총회를 하고 2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도 일일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인준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대여 강공책을 펼치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대여 어떤 협상 협치의 모드로 가는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가장 강공책을 펼치는 추미애 당대표도 이번에는 야당에게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 정의당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어떤 김명수 후보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실 참여를 했죠. 두 정당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정당인가? 제가 봐도 무슨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제가 보면 3분의 1은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적폐청산을 하다 보면
전현직 의원들 3분의 1은 아마 감옥 갈 거예요. 예, 진짜 이거는 범죄 집단으로 봐야 되지. 어디 하나,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깜빡 안간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 최경환. 대표적인 거 최경환. 어? 그리고 염동열, 홍준표, 뭐, 이런 애들 다 가야 돼, 원래. 그래서, 예, 청와대가 오늘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가결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야당과의 협치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투표를 보면서 청와대나 민주당도 가슴을 졸이고 정말 긴장하는 시간을 보였겠지만 국민들이 더욱더 마음 졸였던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우리 국민들 너무 불쌍해 죽겠어. 정권 교체 했는데도 진짜 마음 졸이는 건 똑같아. 정권 교체를 했는데도, 물론 과거의 그 절박함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 졸이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저와 똑같아갖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올해 만약에 박근혜가 아직도 정권을, 진짜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탄핵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지금도 박근혜 정권이에요. 그치?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도 박근혜 정권이에요. 그게 더 끔찍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박근혜가 탄핵 안 당하 그랬다 그러면 아직도 박근혜 집권기간이야. 응? 그럼 우리가 또,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온갖, 관변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저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초의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승만 정권 이후에 단한 번도 저 친일 수구 세력들은요. 민주적인 정부에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단 한 번도, 저 수구, 반민주 세력들은 민주 정권에게 단한 번도 정권을 이양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요.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랑 붙었을 때 1970년대 선거도 부정선거였어요. 엄청난 부정선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나름 높이 평가해요. 왜 나름 높이 평가하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부산과 경남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야권이 굉장히 센 지역이었어요. 호남의 야성 그리고 영남의 야성. 어떻게 보면 김영삼이의 3당 야합을 통해서 굉장히 부산 지역도 한나라당에 좀 수구화되는 영향은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저지르지는 않았거든. 그치. 생각해봐. 김영삼 대통령은 적어도 그 다음 대선에서 저기 어떤 뭐 관권단체를 동원해갖고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거든.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선거를 했고, 그 이후에 봐봐요. 어? 그 이후에 봐봐요. 이명박이가 정권 잡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2012년에도 이긴 선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도 이겼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단한 번도 이 친일 매국노 정권은 이명박이라는 새끼는 또다시 그들이 썼던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정권을 박근혜에게 넘겨줬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저 수구 세력들에게 당당하게 정권을 차지한, 정의롭게 정권을 뺏어온 정말로 최초의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그 막점마크를 보시면요. 정말 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그것들 보시고
예, 지금 이제 각 당의 막전 막후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숨가쁘게 돌아갔던 오늘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인준 과정, 표결 대결 과정,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오늘 표결 과정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의당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의 어떤 그 뒷이야기를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표계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당대표 위치에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 원내에서는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원내대표는 사실 김동철이라서 의회에서는 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표 직전까지 국민의당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을 늘 알다시피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재판소장 후보자 어떤 부결 이후에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았죠. 뭐 캐스팅 보드 역할이라는 건 떠올랐지만 잘해도 본전, 못해도 비난은 다 받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부결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안심하시라라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 의지와 관계없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자꾸 하게 되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면 그 바른정당 안에서도 뭐 하태경이나 이런 찬성 목소리가 나오면서 바른정당에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정당도 자율투표하자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처음에 오늘 그 의원총회 각 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바른정당도 자율투표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국민의당 같이 우리도 자율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주호영과 어떤 바른정당 안에서의 어떤 의견이 반대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바른정당 얘기는 이따가 하고 그 오전에 국민의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의총에서 박지원이랑 여러분들 오늘 안철수랑 붙었어요. 오늘 박지원이랑 안철수랑 붙었어요. 어떤 식으로 붙었냐면 안철수가 오늘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아셔야 돼. 우리 시청자들이 꼭 안철수가 오늘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안철수가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부결을 지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해요. 의원총회에서. 뭐라 그랬냐? 오늘 의총에서 안철수의 발언이에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 독립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할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안철수의 발언은 뭐였냐? 사법부 개혁도 함께, 사법부 개혁이라는 말을 어제까지도 계속 했는데, 오늘 투표 직전에는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말을 안 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기준을 판단하라.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방점을 맞추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가, 그래갖고 기자들이 볼때 저거는 의도적으로, 저거는 반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율투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오전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이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박지원 원내대표나 국민의당 안에서 자율투표가 아닌 정동영도 오늘 당론을 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천정배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당론을 정해서 투표하자고 여러분들 좀 강하게 안철수와 맞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국민의당 안에서는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을 정하고 오늘 의총에서 투표에 임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당 안에서 자율투표가 아닌 왜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를 하려고 그랬을까? 우리가 요 점을 좀 보셔야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 안철수 눈치 봤다고? 그건 아니고, 왜그 부결되면 국민의당의 책임입니까? 잘 생각해봐. 국민의당 안에서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이 당론을 정해서 투표를 하자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김희수 헌재소장 투표했을 때 분명히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145 나왔잖아. 15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야.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고도 싸잡아서 국민의당이 욕을 다 먹잖아. 그치?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도 김희수 헌재소장 투표할 때도 개인적으로는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국민의당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먹는 형국이 되니까 이럴 바에는 당론을 정하고 투표를 해라. 혹시나 또 가결 부결되면 나는 매번 문재인 그 인사에 찬성을 던져놓고도 욕을 먹는 형국이 되니까 억울하잖아. 이해가 가죠? 그런 국민의당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지. 마치 국민의당 전체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나는 김희수도 찬성을 던졌고, 이번에도 찬성을 던졌는데, 혹시나 부결될 경우에는, 자기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문자 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헌재 소장의 어떤 부결 과정에서 겪었던 호남파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야, 이렇게 자율투표해 갖고 당이 싸잡아서 욕먹을 바에 당론을 반대든지 찬성이든지 정하고 하자라고 오늘 그러면서 안철수와 부딪혔는데, 오늘 박정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의총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거에서 제가 며칠 전 저번 주 아니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얘기했나? 부결이 돼도 엄청난 후폭풍은 우리가 맞고, 진짜 나쁜 짓은 자유당이 하는 거거든? 생각해봐. 전체가 반대표를 다 던진 놈이 나쁜 놈이잖아, 원래는.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 사실 진짜 나쁜 놈은 자유당인데, 모든 비난을 국민의당이 받잖아, 지금 솔직히. 그래서, 가결돼도 부결돼도, 어떤, 또 가결되면, 또, 우리나라, 개독들에게 또 국민의당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가결인가 부결인가를 오히려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자라고 의원총회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당 개개인 의원들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욕을 먹든지 지지를 받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밀 투표가 아닌 아,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을 정하자라고 얘기를 한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투표를 보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국민의당이 몸값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주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당의 몸값이 정말 여러분들, 어제 만약에 5,000원짜리였으면, 지금 거의 10만원 됐지. 느꼈지, 솔직히. 여러분들 국민의당 싫지만 국민의당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꼈지? 진짜로 나 여러분들이 국민의당 저도 싫어요. 싫은데 국민의당을 그렇다고 국민의당 없으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건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감사원장의 임기가 끝나요. 감사원장 임기도 남아있고 중기청장 장관 후보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관 후보자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감사원장은 어떤 표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 어유 뭐야? 예, 우리 달콤님 구독 고맙습니다.
오케이 말님도 고맙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밉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강공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강공책으로 가면서 정권을 잡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뭐 빼도 박도 없이 국민의당에게 매달려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있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야당이 강공책으로 할수 있는 카드는 아니 그 집권당이 강공책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많아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국민의당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건 사실 구태여란 정치라고 생각을 하잖아. 뭐 검찰의 수사를 민주당에서 촉구를 한다든가, 뭐 청와대에서도 뭐 검찰의 엄정 수사 지시를 요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그 김명수 후보자의 그 투표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왜 몸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얘기를 해주냐면 잘 봐요. 이번 국민의당은 굉장히 전술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밉지만 성공을 했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러브콜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잖아.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하기 전까지,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부탁을 했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게만 몸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얘네들이 바른정당과는 연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 무슨 포럼 만들었잖아. 그렇잖아. 국민 포럼, 국민 통합 포럼을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 살라미 전술이야. 민주당에게는 꼭 우리가 있어야지 니네가 개혁 입법안이나 모든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을, 한마디로 각인을 시켜줬고, 바른정당에게는 어때요?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국민통합 포럼이라는 걸 출범하면, 왜? 지금 현재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 원내, 그 교섭단체가 한 명만 이탈해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당 지지율 면에서는 굉장히 두 당이 위태위태하지만 바른정당과도 중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게는 어떤 러브콜을 받았어요? 안철수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한 야당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홍준표가 뭐라 그랬어? 문재인 정권의 독선을 강한 야당을 우리가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도 국민의당에게 러브콜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국민의당이 사실상 공격받는 일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요? 원내 교섭단체들이 국민의당을 세 당이 다 눈치를 보게 돼 버렸어 지금. 그렇잖아. 세 당이 다 눈치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3당이 모두 러브콜을 하는데 유일하게 국민의당을 차갑게 비판하는 세력은 정의당이에요. 그치? 정의당이 됐고,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예요. 뭐냐? 정책 사안별로. 정책 사안별로 민주당에게 한번 붙어줬다가, 바른정당에 손을 들어줬다가, 자유한국당에도 붙어주는. 한마디로 앞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치? 잘 생각해봐. 그렇잖아.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보면서, 이번에는 바른정당과 함께 연대를 할수 있는 카드도 생겼고, 자유한국당과, 야 3당, 자유한국당과는 다이렉트로 연대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야 3당이 공조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어떤 국민의당이 사실 많은, 이득을 가장 많이 챙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나는 국민의당
호남파들한테 참 궁금한 게, 여러분들, 국민의당 호남파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비안철수계의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 진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잖아. 문재인 정부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김대중 하는 호남파 정치인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어떤 그런 걸 떠나면, 문재인 정권과 뜻이 다를까?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기의 표현들을 저렇게 감추고, 오히려 안철수라는, 저런 초딩을 당대표로 모시고, 저렇게 정치라는 게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오늘 그 김명수 후보자 선거에서는 가장 존재감 및 실익은 다 챙겼다라고 보여주고, 그 앞으로 민주당도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장 후보자, 그리고 아직 헌재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 입장, 국민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민주당과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호남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협치의 정치를 펼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가장 세게 얘기했던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강경 발언을 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는 그런 사이가 됐고, 바른정당과는 이제 중도 통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통점은 뭐냐? 현재 국민의당이 탄생한 거를 보면 친노 패권주의, 뭐 친문 패권주의 그런 걸 비판하면서 뛰어나온 거고, 바른정당도 친박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반패권주의 중도 세력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그래갖고 국민통합포럼이라는 것들을 출범을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정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국민의당에는 굉장히 어떤 지금 현재 이슈 선점이나 정치권에 있어서 오늘 그 전략은 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국민의당도 딜레마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국민의당은 딜레마가 뭐냐, 국회에서야 이렇게 어떤 위상을 떨쳤고, 국회에서야 어떤 자기네들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안이 없다는 거야. 그치? 이 국민의당의 딜레마야. 과연 이렇게 국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렇게 캐스팅보드 역할이 절대적으로 여야를 막론으로 국민의당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인데, 과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금 같은 국민의당의 위상이 이어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당도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제가 앞으로 볼 때 국민의당은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폐청산이나 이런 어떤 그 개혁 입법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안보 분야, 안보, 바른정당과는 안보 분야에서 어떤 그 협치,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자유당이나 바른정당과는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 어떤 복지나 적폐청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 합류하는, 그러니까 이슈별로 하나하나 연대를 다르게 하는, 이슈별로 하나하나 연대를 다르게 함으로써 야당 안에서도 공격을 받지 않고 여당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안철수가 얘기하는 그게 중도의 정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그 위치에 점했다라고 해서, 오늘 가장 그 뭐니뭐니 해도 그 시드길 챙긴 정당은 국민의당이고, 몸값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 뉴욕에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녹색 넥타이를까지 맸어요. 오늘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뽑아왔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오늘 좀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전부 오늘 맞춘 것 같이, 사진 어디 갔지? 너왜 맨날 이렇게 사진을 뽑아놓고 잊어버리니? 아까 여기 뽑아놨는데. 여기 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청와대 그 윤영찬 국민소통 비서관도 녹색, 우원식 원내대표도 녹색, 문재인 대통령도 녹색 이렇게 맞추면서 정말 그 오늘 저녁 유엔 연설할 때는 파란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녹색도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녹색도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게 어떤 호소라는 것도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말은 김근태 전 고문의 어떤 유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근태 고문의 유품을 오늘 하필 왜 꺼내 맸겠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게 어떤 그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진짜 고생한 정당은 누구예요? 솔직히,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민주당과 청와대, 전병원, 정무수석, 진짜 그 긴장감, 초조감. 예,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김희수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의 차이는 민주당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김희수 후보자는 전북 출신이고, 사실 당연히 통과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해갖고 오히려 국민의당과 어떤 협치에 대해서 지금같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치? 우리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번같이 어떤 국민의당에게 어떤 그 노력을 협치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차피 오늘 노력의 결실의 결과가 아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는 정치 분석이야. 국민의당에서도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에 가장 큰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 마냥 지지율 4%밖에 안 나와서 지지율 4%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막 나가자라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만에 하나, 요번에 김명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에서 낙마시켰을 경우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볼것 같아? 쟤네들도 앞으로 우리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계속 민주당과 청와대가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의당이 반대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떨어질 경우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대야 강공세를 더할수 있었다는 거야. 어차피 쟤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쟤네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다른 게 없어. 어차피 반대할 당으로 국민의당도 만약에 인식이 시켜져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민의당도 어차피 반대할 당이야라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포기해 버릴 경우에는 여당의 입장에서, 즉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당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공 일변도로 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와의 어떤 대여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죠.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국민의당도 어차피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강공 모드로 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협상해주고 싶었는데 라고 해서 애시당초 국민의당을 접고 갈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그렇게 반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실상 이번 오늘 선거를 보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이끌어낸 어떤 협력 모델이었고, 결국은 그 이번에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의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갖고 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병원 전 의원도 저기 국민의당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시그널을 보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한 다음에 야당 대표들과 만나자. 이런 어떤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안,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민주당과 바른정당 중간에서 사실 몸값 엄청 뛰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 민주당은 정말 오늘, 그러면 총평을 좀 해주면, 민주당, 국민의당 1대1 의원들 설득 작전이 통했다. 한마디로, 김희수 헌재소장을, 출신지나 어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도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 김희수 헌재소장이, 낙마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당 의원들 1대1로 어떤 만나보고 그런 것들이, 통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바보 같은 정당, 뭐지? 저는 바른정당. 왜 바른정당이 바보 같았냐? 가장 이번 선거에서 피해를 입은 건 바른정당이다.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바른정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버금가는 몸값을 엄청나게 띄울 수 있었어요. 그치? 잘 생각해봐. 바른정당도 이번에 바른정당이 정말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사실 내세웠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 반대를 당론으로 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당의 이미지를 사실상 확고히 했고, 국민들이 볼 때는 바른정당과 자유당의 차이점을 못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바른정당의 스탠트였어.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어떤 중도를 표방하는 두 양당이, 바른정당은 오늘 진짜 기회였거든. 정치적으로 보면 바른정당도 만약에 자율투표다라고 했으면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1대1로 만나고, 왜 요즘 바른정당 의원들 막 검찰 수사 받고 그런 것도 많잖아. 응? 근데 바른정당에서도 굉장히 이번엔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바른정당에도 몸값을 한껏 올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자율투표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도 바른정당 의원들 한명한명 만나갖고, 그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을 보일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중도 보수, 뭐 합리적 따뜻한 보수를 얘기하는 바른정당의 가치관이 자유한국당과는 좀 차별된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슈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당론을 반대를 하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낡은 보수, 자유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굳건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바른정당은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어떤 투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면, 결국 자유한국당도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바른정당은 한두표 정도가 이탈을 했다 그러더라고. 지금 들리는 소리가 한 여기저기 뭐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한 30명이 이탈 전부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 표까지 하면 한두표 정도, 하태경 외에 한 명이 누군가가 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소리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회 의원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자유한국당은 1시 30분에 본회의 30분 전에 의총을 열고, 얼마나 표 단속을 나섰냐면, 혹시 사표나 무효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부자이잖아. 가부르하거든요. 한자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는데 부자를 한글로 써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가 단상에 나와갖고 우리 당은 뭐 이번에는 부자를 한글로 써라. 부자를 한글로 쓰고 옆에 점 찍지 말아라. 왜 그러면 부자 옆에 점 찍어도 무효표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했대. 부자를 한글로 부자만 써라. 괜히 부자 쓰고 점 찍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점 찍으면 무효표니까 그런 표단서까지를 했고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당원들의 그 분위기를 잡았냐면 바른정당도 반대로 당론을 정했다.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국민의당에서도 반대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표단속을 1시 30분에 의총에서 홍준표가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위니님 고마워요. 여러분들 잘 봐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그리고 가장 지금 민감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게 누구야? 홍준표야, 홍준표. 그치?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160표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표정이 여러분들 굳어졌는데, 1, 2번 합쳐서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왜 홍준표는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필사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잘 생각해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BBK 사건. 잘 생각해봐. 몇 개가 지금 걸려있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잖아. 어?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상고심을 지금 앞두고 있는 홍준표거든. 두 번째. BBK 사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박상기 맞죠? 박상기 맞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BBK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재수사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BK 가짜 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BBK 가짜 편지 홍준표가 뭐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니면 가짜 편지 아무도 못 막는다. 얘기했거든. 그렇잖아. 그 BBK 가짜 편지 그 기획입국설 있잖아. 김경주 씨 기획입국설과 그때 BBK 가짜 편지 홍준표가 막아냈다라고 지입으로 얘기했거든. 그것도 홍준표가 개입돼 있고 더욱더 여러분들 홍준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조만간 진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게왜 홍준표가 저렇게 떨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성완종 리스트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 잘 봐.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사가 누구야? 응.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사가 누구야? 응?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무일이잖아. 검찰총장 문무일이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했던 검사지. 어? 대법원장 김명수지. 법무부 장관 박상기지. 지금은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도로 지금 홍준표가, 진짜 좆된 거거든, 이거. 응? 특히 검찰총장 그 당시 수사를 했던 문무일이가 어떤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BBK 가짜 편지 사건 재수사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판결을 어느 판사 대법원의 어떤 심리를 남겨놔서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명수 가장 먼저 홍준표 뇌물 사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리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대법원 최종 상고심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홍준표 뇌물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정말 좌불안석이지.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바른정당 그두명 이탈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잘 한번 그 표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총 160표가 나왔어요. 완전 비상이지. 잘 생각해주시면. 더불어민주당 121석,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세균 국회의장, 그, 막 이것저것 하면, 그, 130표잖아.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하면, 총 130표가 되거든요. 야권에서. 요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130, 요까지는 알지. 130,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30표가 어디서 나왔나를 봐야 되잖아. 이탈이 없었을 경우. 지금, 국민의당 40명 중에서 지금 기자들이랑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28표가 나왔대요. 거의. 1대1 질문해보고 해보니까 국민의당에서 28표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태경. 플러스, 이게 이탈표 한 표를 바른정당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반란표가 한 명이 나왔다. 그래서, 남은 이두 표의 행방을 바른정당으로 추측하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청와대와 민주당, 김의수 헌재소장의 부결을 보면서, 사실 안일하게 좀 생각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만약에 낙마가 있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사법개혁에 어떤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하는 자리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협조를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도 의원들 1대1을 만나가면서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도 주선하다가 거절당했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국민의당에 향하는 압박, 그리고 호소, 이것들이 잘 먹혀들어서 좀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보다는 이번에 좀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그 협치의 노력이 보여준 결과라고 볼수 있고, 그럼 국민의당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당이 오늘 몸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현재 국민의당은 가장 몸값이 비싼 정당이 돼버렸고, 그러나 국민의당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국민의당이 과연 이렇게 국회에서는 어떤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고, 어떤 그 국회의 주도권 그리고 결정권, 연철수가 얘기했던 확실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를 자리 잡았지만, 과연 이런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오는 정당이 오늘 이 표결 그리고 국회에서의 이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당이 당 지지율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과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국민의당은 굉장히 딜레마를 겪고 있겠죠. 국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오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과연 지금 같은 국회 안의 존재감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는 국민의당 안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바른정당은 오늘 어떤 반대의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한 것은 바른정당의 가장 큰 패착이다. 바른정당은 오히려 국민의당과 같이 중도 그리고 자율투표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도 쓸수 있는 합리적 보수 그리고 적폐 연대라가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어떤 그 당론을 정함으로써 끝까지 어떤 그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협치의 대상으로 조차 그 삼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여론이나 이런 모든 미스미디어에서는 국민의당을 주목할 때, 만약에 바른정당이 그 자율투표라고 했다 그러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동시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과의 반대를 던짐으로써 적폐의 몸통이다. 똑같은 구분되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존재감 없는 바른정당의 투표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숨 났죠. 일단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김민수 헌재소장이 낙마하면서
당내에서 사실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현재 추미애 대표도 이제 당권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당 위상이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 좀 강공 드라이브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계기가 되자, 걔는 오늘 선거가 아니었나, 투표가 아니었나.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만 듣고 여러분들 갈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서 이제 적폐청산에 정말 바짝 고삐를 당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거 아세요? 얼마 전에 문성근 배우가 지금 나와갖고 김여진 씨와의 합체 나체 사진 만든 그것을 정말 국정원이 했다라고 하면서 일베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검찰이 발빠르게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당 팀장이었던 유모 씨와 팀원 서모 씨의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잡아들였다는 거야. 그거 만든 새끼들도 지금 잡아들인다는 거야. 검찰이 특히 이 국정원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사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잖아. 발빠르게 그때 김여진 씨와 문성근 배우의 합성 사진 만든 놈들을 벌써 구속영장을 잡은 거야. 예, 지금 하고 있고 잡아갖고 벌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 집권 이명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을 했죠. 지역 발전을 패광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사실 허가된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은커녕 오히려 자살률만 높아지고 지역이 피폐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서 정부에서 강원랜드 폐업을 검토한다.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강원랜드를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한다 그래서 폐지도 폐업도 검토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염동열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어요.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염동열 의원의 전 보좌관인데 염동열 의원이 이번에 어떤 인사청탁 이런 강원랜드의 어떤 취업 비리에 대해서 전 보좌관이 전부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전부 별명을 떠넘겼더니 김도연 전 보좌관이 여러분들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동열 의원은 사죄해야 마땅하고 책임전가 꼬리자르기 변명은 지도자 새 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 보좌관이 오늘 염동열 의원은 사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다 까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걸좀또 강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언론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MBC 사태에 개입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듣다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김장겸 그리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그 다음에 김장겸 MBC 사장 있죠? 드디어 22일 오늘 되겠죠? 22일 오전 공문을 통해서 방문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예정이고 철저하게 MBC 사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강하다 그래갔고요. 지금 방통위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사태에 적극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언론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욱더 여러분들 쪽팔린 얘기 하나 해줄게요.
박근혜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누구죠? 민경욱이죠. 예, 민경욱이, 여러분들, 진짜 이명박 꼼꼼해. 이 꼼꼼한 그 각하, 얼마나 꼼꼼하냐면, 그 당시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 어떤 그 아침 프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MBC의 간판 프로였던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없애려고 이명박이가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KBS에서는 민경욱이가 뭐 진행하는 뭐 열린마당, 뭐 이런 열린 토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이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열린 토론 진행자, 그 당시에 KBS 민경욱 씨가 중량감이 떨어진다. 중량감이 떨어지고 패널을 교체해야 된다. 하고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박근혜의 나팔수,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민경욱, 의문의 1패.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4년 2월에 박근혜에게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대변인 역할을 했다가 현재는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경욱까지도 이런 어떤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죄를 짓고도 저렇게 감옥 안 가는 새끼들 엄청 많죠. 진짜 이명박이가 최근에 여러분들 청계재단이라 그러면서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뭐라 그랬죠? 청계재단이라는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갖고 전부 자기 재산을 맡긴다 그러더니, 최근 밝혀진 게 어떤 게 있냐면, 청계재단에서 뉴라이트 측근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 결국 누구지? 그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 측근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게 뭔가 했더니, 국정원 댓글 활동을 했던 청와대의 행정관이래. 전 청와대 이명박 시절의 행정관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수천만 왜 줬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뭐야? 청계재단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 외곽 조직 댓글 작업에 돈을 댄거 같은 지금 이 수사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장학재단을 만들라고 하면서 지 재산을 기부한다 그랬더니, 지금 밝혀지는 게 이명박이의 그 재산, 청계재단에서 오히려 뉴라이트에게 수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국정원 댓글을 활동한 이명박 때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런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 청계재단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사기잖아요. 응? 청계재단 이것도 사실 사기잖아요. 말은 지 재산 빼돌리고 개수작불이었던 거고, 세금 안 내고 재산 빼돌리려고 했던 거고, 청계재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9년 MB가 사재 331억 원을 털어 만든 장학 복지 사업인데, 공익법인인데, 설립 당시 MB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공약을 지키면서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이명박 공약 지켰다라고 하면서 청계재단에게 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했는데, 청계재단이 하라는 어떤 장학재단, 장학금은 2010년, 2009년에 만들어갖고 2010년에만 한 6억 1900만 원 어떤 장학금을 해마다 줄여서 지난 해에는 2억 6천여만 원 반토막을 내더니, 1년 지날수록 엄청나게 줄이더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장학 사업을 그만두고 복지 사업에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적 변경을 신청했다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명박이 또 깜빵에 가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경환이 얘도 깜빵 가야 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그최 의원이 측근 채용을 압력을 가해서 여러분들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롯데에게 뭐 50억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경환이도 구속 대기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광석 씨 얘기, 여러분들 요즘 이상호 기자가
12시 넘었는데 추천들 한 번씩만 좀 눌러. 추천 눌러주신 114분 고마워요. 김광석 사건은 이상호 기자가 어떻게 보면 MBC에 들어갈 때부터 처음부터 취재했던 이건데, 이 사건을 저도 좀 요번에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이 서혜순, 김광석 씨의 와이프인데, 이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를 오빠와 짜고 죽였다는 소리가 있었어. 오빠와 짜고. 오빠와 짜고 공모해서 김광석 씨를 죽였다는 소리가 파다에 있거든요. 오빠랑 짜고. 오빠랑 짜고 죽였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진짜 내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보면서 분노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서혜순이가 지금 이상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빌딩을 여러분들 뭐 구매하려고 미국 뉴저지 부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딸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서연 양. 김서연이 딸인데, 이거 한번 봐요. 이 서연이 얼굴이에요, 얘가. 근데 서연이가 여러분들 좀 장애가 있던 아이예요. 이 서연이가 이렇게 아빠가 서연이밖에 몰랐는데, 이 서연이가 장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서연이가 장애가 있었는데, 얘 장애우더라고. 장애우인데, 발달장애가 있었더라고. 그래갖고, 얘가 지금 밝혀지는 게 17살 때 사망한 걸로 나와요. 17살 때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내가 왜이 사건이 정말로 분노스럽냐면, 이 사건을 경찰에서 제대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했고, 이 사건을 서혜순 씨를 제대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 서현이가 죽을 일이 없겠지. 서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혜순 씨는 서현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않았거든. 그렇잖아. 만약에 서혜순이가 검찰에 의해서 이 사건에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 서현이가 죽을 일이 없잖아. 근데 경찰이 자살로 급급하게 덮고 결국은, 17살 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2008년에 죽은 거죠. 2008년에 17살 나이에 죽었는데, 희한한 게, 이게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니까 결국 돈이거든? 결국 돈이야. 김광석 씨가 죽으면서, 김광석 씨가 갖고 있던, 음원 저작권료 있잖아. 응? 음원 저작권료도 딸한테 넘어갔거든. 음원 저작권료가 딸한테 넘어갔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서현이 앞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로 관리를 했었대요. 할아버지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정말로, 나는 서현이는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을 만약에 초동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라 그러면, 김광석 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아무런 죄 없는 서현이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사건을 끝까지 기자의 근성으로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데, 노력을 한 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한번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결국 김광석 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돌 딸 서현 씨가 사망한 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2007년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라고 하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 서현이가 죽자 김광석 씨의 음원의 어떤 그 저작권료가 모두 서혜순 씨로 돌아갔어요. 서혜순 씨로 모두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김수영 씨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음원 저작권을 물려받는 상속료가 현재 되어 있고, 1996년 김광석 씨가 사망 이후 김광석 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서혜순 씨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혜순 씨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제 현재 정말 이상호 기자가 타살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만약에 어떤 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김광석 씨 수사를 초기에만 제대로 했어도 서현이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공수처 얘기 잠깐만 할게요. 공수처가 여러분들 어제 발표가 돼갖고 진짜 뭐 슈퍼 검찰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어떤 그 공수처장이나 이런 것들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라는 이유가 가장 큰게 뭐예요? 뭐왜 바로 안 나와? 검찰개혁이잖아, 검찰개혁. 아니, 검찰개혁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에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를 만드는 건데, 공수처리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공수처에 관해서 제가 좀 봤더니, 고위공직자들이나 권력자들, 국회의원, 대통령,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만약에, 어떤 권력형 비리가, 만약에 유력 정치인과 여러분들, 경제인들, 한마디로 민간인, 이재용과, 국회의원 사이에 어떤 그 비리가 터질 경우에 이재용은 공직자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재용은 공직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아직 조정이 안된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갖고 한마디로 대형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 라는 좀그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공수처의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민간 영역의 범죄. 이게 나는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 민간 영역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가장 힘센 놈들이 누구야? 삼성이잖아, 재벌. 그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벌들의 어떤 연루돼 있는 어떤 사건들을 공수처가 만약에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서 사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인데 저는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새파란 젊은 검사에게 재벌들이 돈 갖다 주고 왜 그래요? 새파란 젊은 검사들에게 막 재벌의 어떤 재벌들이 찾아가서 삼성 장학생이니 왜 이렇게 키울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덮을 수도 있고 기소를 제대로 안할수 있고 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한 명이면 죄도 덮을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삼성 장학생 이렇게 키워주는 건데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어떤 검찰도 뼈 아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검찰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국민들인데 만약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같이 어떤 재벌이 어떤 검사 하나 꼬신다 그래갖고 될 일도 아니고 경찰 하나 구워 살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어떤 공수처 설치, 그리고 공수처의 한계, 어떤 재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보다 더센
재벌과의 연계된 어떤 이런 대형 비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민간 영역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도 물론 다 생각하고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예,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회담? 무슨 회담? 5인 회담하던 해놓은 거 뭐야?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녹화는 여기까지.